맛있는 음식과 한끗 비법을 찾아 떠난 곳, 오늘은 서울 강서구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맛집은 멀리서 찾아라. 그 말 다 거짓말 같아요. 가까이 있나 봐요. 거짓말이니까 우리 집 옆으로 왔죠. 우린 옆에도 우리 맛집이 있어요? 그럼요. 오늘은 네. 파장어 전골을 먹을 거예요. 파장어 전골? 파장어? 최고의 궁합이잖아요. 장어가 차가운 음식이잖아요. 네. 파는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면 말 그대로 화상조가 됩니다. 찬 성질의 장어와 뜨거운 성질의 파가 만나 환상적인 맛의 축제를 열었다. 부드러운 장어와 느끼함을 타파해줄 새콤함, 파김치의 이색적인 만남, 얼큰 칼칼 기운 팔팔, 장어 요리의 신세계 파장어 전골을 소개합니다. 이거 처음 보는데. 힘찬 장어의 기운을 받으러 가봅시다. 어마어마한 먹자 골목이네. 야, 장어. 야, 좋아 좋아. 야, 장어 신선하다. 와, 장어 크기 봐봐. 정말 기대됩니다. 장어 엄청 커요. 기대를 품은 채 식당 입장. 언제나 그렇듯 손님이 가득합니다. 우와, 우와, 맛있다. 뭐야, 이거. 오, 푸짐해요. 이거 푸짐한데. 살이 제대로 오른 통통한 장어와 알싸한 파김치를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손님들의 눈을 사로잡은 매혹적인 비주얼과 새빨간 국물, 매콤한 냄새의 3단 공격. 이렇게 싸서 제대로 먹어야 대박이다. 오, 진짜 맛있겠네요. 오, 이거 느끼하지 않으니까 계속 먹겠죠? 온몸에 천율이 흐르는 맛이라나 뭐라나. 행복해요. 장어의 비린맛이랑 냄새가 있거든요. 약간의 저는 이제 그런 냄새가 싫어서 안 먹는데 여기는 냄새가 안 나요. 파절이하고 궁합이 최고죠. 이러면 막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장어에서 나오는 육질 기름. 네? 파절이까지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모든 영양 충분히 나한테 다 들어오는 것 같은 맛. 오, 네. 어우, 이 쌀쌀한 날씨에 이게 쫙 이 국물 보니까 먹기도 전에 몸이 쫙 풀리는 것 같은데 이거. 뜨끈하고 매콤한 국물 한 숟갈이면 찬바람에 움츠러든 몸이 저절로 퍼지고 호랑이 기운이 샘솟는다는데. 고소한 장어와 새콤한 파김치가 만든 조화로운 맛의 균형 또한 아주 일품이 됩니다. 그냥 파나 딱 올려서 먹으면 몸에 따라서 맛있게 드신 분 같아요. 한 마디 감탄사를 내뱉은 후 다시 한번 맛을 음미. 엄청 담백합니다. 담백해요. 두 번째 비린내가 안 나요. 장어만 먹으면 약간 느끼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김치의 그 새콤한 맛. 그런 것들이 장어의 비린내 다 잡고 느끼함 다 잡아버렸어요. 눈 감고 먹으면 누가 이거 장어라고 하겠어요. 몰라요, 장어인지. 멈출 수 없는 젓가락질에 감탄 또 감탄. 그렇게 한참 동안 파장어 전골 먹방을 선보인 님 셰프. 이제 천골 냄비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는데요. 혼자 다 드신 거예요? 많이 드셨네. 와. 아, 이 쌀밥에 올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파김치가 들어가니까. 장어를 제가 끓이면서 계속 먹었는데 장어 살이 그냥 안 풀어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탱탱하네. 민물 생선 끓이면 확 풀어져 버리잖아요. 네. 근데 얘는 조직 그대로 살아있어요. 분명히 이 장어 손질하는데 신의 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탱글탱글 한결같은 식감을 자랑하는 장어. 그 뒤에 숨겨진 신의 한 수를 찾으러 임 셰프 주방으로 출동.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신의 한 수 찾으러 왔는데 주방에 잠깐 들어가도 되죠? 예. 장어 요리계의 숨은 고수 이현옥 주인장입니다. 장어 이렇게 잡습니다. 우와. 야, 얘들 이게 신발 힘. 야, 힘이 장난 아닌데요? 우와, 진짜 힘이 천하장사요. 와, 이놈 힘 좋네. 이거 혼자서 다 손질하세요?
그럼 먹고 살려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남자들도 잘 못하는데. 전문가다운 손길로 장어를 탁 낚아채더니 아, 고정하고 현란한 칼솜씨로 장어를 손질합니다. 아, 저게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을 터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데요. 저게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수시네. 식당 일을 좀 오래 몇십 년을 했지만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네. 징그러웠고 살아가지고 막 그냥 뭐 칼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날마다 30마리에서 한 50마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노력을 하셨군요. 매일 아침 신선한 장어를 손질하며 기술을 연마했다는 조인장. 예사롭지 않은 솜씨에서 고수의 향기가 볼볼 납니다. 오, 장어 매끈해진 거 보세요.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데요. 그러게요. 와, 오, 비린내 안 나겠다, 진짜. 이랬으면 좋겠어. 밑간에 이게 없어. 와, 정말 깨끗합니다. 손님, 장어 두 개요. 깨끗하게 손질된 장어는 하루 동안 숙성을 거쳐 손님상에 나가는데요. 숙성하고? 그 전에 장어의 깊은 초벌. 풍미를 높여주는 초벌구이는 필수랍니다. 색깔이 예쁘죠? 아, 너무 이뻐요. 그다음에 이게 정말 사라다. 진짜 주방에 들었는데 이게 장어집이 할 정도로 비린내가 없어요. 확실히 좀 장어가 신선한 장어긴 한가 봐요. 막 잡아서 그런지. 맛있겠습니다. 아, 윤기도 있고. 장어구이 나왔어요. 초벌구이 향기. 근데 장어구이가 나간 후 갑자기 포착된 주인장의 이상 행동? 어? 사장님, 뭐예요? 초벌된 장어를 옆 파구로 옮깁니다. 저 뭐예요? 아, 저 이렇게 해야 더 맛있습니다. 아까 초벌하지 않았나요? 갑자기요? 어? 용도가 뭐지? 직화로 재벌구이 한 장어의 용도는 따로 있다는데요. 눈치 채셨나요? 아니요. 이거예요, 이거. 예. 한 시간 전 파장어 전골에 심취해 있던 임 셰프. 탱글탱글한 식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추가로 장어를 주문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익히지 않은 장어를 전골에 넣고 푹 끓인 결과 살이 부서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부서지는 비결이. 그러게요. 아까와 다르네요. 야, 이게 뭐야. 들으니까 다 뜯어져버려. 안 익힌 거네. 그 말인 즉슨 파장어 전골에 들어가는 장어는 생장어가 아니라는 말수.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그러게요. 구워야 되는데. 이 장어가 아니에요. 장어를 두 차례 걸쳐 바싹 구운 뒤 전골에 넣는 것이 오랜 실패 끝에 주인장이 찾아낸 노하우랍니다. 아, 그래서 오래 끓여도 그대로였군요. 네. 전골이 맛이 없어요. 이렇게 바짝 벗어 구수하게 바짝 벗어 넣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어 조림을 하더라도 생고등어 넣는 것보다 한 번 구워서 넣으면 훨씬 더 고소하고 풍미가 좋아져요. 그래요? 그리고 얘가 끓였을 때 부셔지지가 않아요. 쫄깃탱탱한 장어의 식감을 제대로 살린 파장어 전골 신의 한솜 맛의 결정타. 초벌구이를 통해 장어의 식감을 살리고 재벌구이로 고소함과 감칠맛까지 높인 조리 방법에 있었군요.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으로 맛을 한 단계 끌어올린 조인장. 그 덕분에 손님들은 마지막 한 입까지 육질 탄탄한 장어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워서 푹 끓여낸 장어를 그냥 파김치에 말아서 먹으면 그냥 아따, 기가 막힙니다. 진짜 땀 날 것 같아요. 게다가 그렇죠? 파장어 전골의 진한 육수는 손님들의 극찬을 부르고. 따봉. 너도 나도 체면 차릴 새 없이 그릇째 들고 마시기 바쁩니다. 한절기에 땀을 이렇게 뻘뻘 흘리고 먹을 때는 왜 이걸 먹겠어요? 제가 저한테 받으니까 먹는 거예요. 남자한테는 최고. 여자는요? 기름진 게 없어졌어요.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그런 땀 흘리고 계셔. 소프트하면서도 오묘한 맛. 먹어봐야 압니다.
안 먹어보선 몰라요. 파장어 전골의 참맛은 육수에서 나온다는데 진한 국물 한번 맛보실라오? 장어의 풍미는 물론 장어의 기운까지 푹 녹아들었답니다. 표정이 맛을 말해주네요. 와, 이게 뭐야? 맛있는 건 한 입 더. 와, 육수 자체가 참 눅진한 게 어느 보약을 하나 이렇게 농축시켜놓은 맛? 엄청 진해요. 근데 시원해요. 그게 또 단맛까지 있어요. 사장님, 여기 수제비 좀 네, 해주세요. 네. 아, 수제비를 이렇게 일일이 드세요? 네. 옆에서. 보약보다 진한 매콤한 육수에 쫄깃한 수제비가 풍덩 빠졌다. 침샘 제대로 자극하는 구수한 냄새와 든든함이 합세하니 오감을 만족시키는 명품 요리 탄생이요. 야,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줘야죠. 수제비로. 계속 먹어도 멈출 수 없는 이 맛. 와. 계속 끓이면서 먹기 때문에 이 장어의 맛들이 진짜 엄청 진하게 나올 수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담백한 맛이 나죠? 아, 셰프님이 알아내셔야죠. 그러니까 장어의 기름진 맛을 잡아 담백함을 살린 비밀이 있다는 말씀인데 진함 속의 담백함, 그 비밀을 찾으러 임 셰프 다시 한번 출동! 사장님, 뭐 하세요 지금? 주방에 들어가자마자 화들짝 놀랐는데요? 와, 연기! 아, 지금 뭐 하세요? 아, 육수 끓이려고. 뼈를! 뼈다, 뼈. 어얀 연기 속에서 수십 마리의 장어뼈를 불에 바싹 굽고 있는 주인장. 야, 전골 한 그릇에 담기는 정성이 끝도 없습니다. 이야,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 뼈 안에는 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굽게 되면 그 안에 굳혀버리는 거예요. 비린내도 잡고 육수가 훨씬 더 진하게 나옵니다. 뼈를 굽는 것만으로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데요. 정성 들여 구운 장어뼈와 파, 양파, 마늘 등 각종 채소를 아낌없이 넣고 푹 끓여줍니다. 셰프님, 이거 끓을 동안에 네. 양념장 만들 거예요. 네, 불상고 주가로. 아, 아닌가요? 소금요. 새우가루요. 새우? 네. 고춧가루와 소금, 새우가루? 설마 이게 전부는 아닐 테고? 이거 뭐예요? 아, 손이 너무 빠르신데요. 엄청 빨리 넣었어. 오늘도 비법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섞여버렸어. 아, 이건 아무리 임 셰프님이라도. 아, 하셔야죠. 귀로 살짝만 알려주세요. 어? 저희 집의 비밀입니다. 그 살짝 말씀하시라니까 저희 집의 비밀이에요. 역시 쉽게 공개될 리 없죠. 노란색. 덩어리 집게 하나 있고. 아, 그리고 아까보다 색깔이 좀 빨간색이 좀 더 진해진 것 같아요. 어? 그러게요. 확실히 색깔이 좀 다르긴 하네요. 섞어버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힌트는 하나 얻었습니다. 노란색. 아. 빨간색. 빨간색. 단서는 단 하나, 색깔. 이건 그냥 고춧가루인데? 그리고 이때? 얘들 여기 있네. 어? 뭔가 사장님 당황 안절부절. 빨간색. 얘가 지금 색깔도 거의 비슷해요. 노란색 강황 아니에요? 오, 그럴 수 있겠네요. 강황 냄새는 아닌데? 아니에요? 어? 약간 매운 냄새 나요. 매운 냄새? 정체불명의 노란 가루를 신중히 맛보는 임 셰프. 노란 가루? 과일 껍질 네. 종류인가? 카레? 제가 아까 저거 봤잖아요, 저쪽에서. 때는 바야흐로 10분 전. 이거 아까부터 있던데 이거 뭐지? 어? 이건 노란색인데. 과연? 사장님, 이 파프리카 맞죠? 어허. 네, 맞습니다. 그 장어의 느끼한 맛. 네. 그 맛을 저기 잡아주고 네. 담백한 맛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말리게 되니까 이 가지고 있는 맛들이 농축이 되고요. 단맛만 쫙 남아 있는 거예요. 얘가 기름기를 분해해주고요. 그러니까 담백한 맛이 나는 거예요. 담백한 육수가 일품인 파장어 전골의 신의 한 수. 맛의 결정 타. 8시간 이상 푹 꽈낸 진한 장어뼈 육수에
파프리카 가루를 더한 양념으로 느끼한 맛은 잡고 풍미를 높인 건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가 추인장만의 피기가 됐습니다. 오! 야, 장어의 진한 그대로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사장님 덕분에 네. 올겨울 거뜬히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장어의 힘찬 기운으로 없던 감기도 확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같이 쌀쌀한 바람이 부는 날엔 매콤 새콤한 파장어 전골로 따뜻한 저녁 식사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전국의 사장님들 생생정보가 응원합니다.